like a partner.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민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디즈니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가 드디어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 알고 가셔야 할 점들과 영화에서 주요하게 찾아봐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영역과 그것의 영향에 대한 점입니다. 앤트맨 1편을 참고해보면 행크 핌은 양자 영역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는 곳이라고 서술하는데요. It means that you would enter a reality where all concepts of time and space become irrelevant as you shrink for all eternity. 이는 바꿔 말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소개된 개념인 다중우주의 개념과 유사한 또 하나의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양자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앤트맨 1편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으나 행크 핌이 양자 영역으로 사라진 자신의 아내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You went in. You got out.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포스터에서부터 이미 1대 와스프이자 행크 핌의 아내인 자넷 반다인이 돌아온다는 점은 확실시되었고, 이는 양자 영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행크 핌의 기술이 이번 영화에서 밝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히어로들의 절반이 사라졌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앤트맨과 와스프가 내년에 어벤져스 4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번에 공개될 행크 핌의 기술에 주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마블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 때 토니의 새로운 나노수트도 그냥 자신이 만들었다라고만 서술한 것처럼 행크 핌의 새로운 기술도 그 원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앤트맨의 개인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원체 앤트맨이라는 캐릭터의 주요한 능력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매우 작아지거나 개미를 조종하는 것이었는데요. 개미를 조종하는 능력은 이전 영화들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사이즈인 어린아이 크기와 크기 변동을 한 후에는 헬멧을 벗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앤트맨 1편 당시 행크 핌은 특수 헬멧이 없이는 뇌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One isn't protected by a specialized helmet can affect the brain's chemistry.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에서는 크기 변환만 된다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조금 자잘하지만 헬멧에 자동 탈부착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동 탈부착은 아이언맨이나 블랙팬서의 영화에서는 이미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투시의 편의를 올려주는 것을 넘어서 영화적으로도 캐릭터의 대사가 많아지거나 표정 연기를 하다가 바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됩니다. People are shooting at me. Wait. Let me put on my helmet. 세 번째는 인피니티 워에서 벌어진 타노스의 손튕김으로 인한 영향이 앤트맨과 와스프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입니다. 예고편에서 앤트맨과 와스프는 시빌 워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But if you had, you'd have never been caught. 시빌 워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고스트와 싸우는 주요한 시간대는 시빌 워와 인피니티 워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비록 마블의 영화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독 영화의 경우 주인공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마치 블랙팬서 때 오직 블랙팬서의 이야기만 다룬 것처럼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케빈 파이기가 와스프라는 캐릭터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히어로로서는 와스프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로 타노스의 손튕김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분량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고스트가 과연 어떤 악당이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마블이 이제까지 보여준 수많은 악당들 중에서 매력적이다고 평가받는 악당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단순히 세계 최강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정복 욕에서 비롯된 악당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인종의 번영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역설적이지만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한 악당들이 그들만의 매력을 갖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노스는 의도도 의도지만 누가 최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끝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마블이 굳이 고스트를 타노스보다 더 강한 캐릭터로 만들거나 진부한 세계 정복을 위해 싸우는 캐릭터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고스트의 비화는 영화를 통해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쿠키 영상에 대한 점입니다. 마블에서는 이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쿠키 영상을 보여줬다는 점을 아실 텐데요. 다음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쿠키, 아무 의미는 없지만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쿠키, 다음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게 하는 쿠키,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쿠키를 보여준다면 현재 촬영을 마무리하고 일부 배우들만 추가 촬영 중인 어벤져스 4편이나
마찬가지로 촬영 중이며 앤트맨과 와스프 바로 다음 영화인 캡틴 마블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캡틴 마블은 촬영장에서의 유출샷을 제외하고는 유출된 클립도 예고편도 없는 상황이어서 마블 팬들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곧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기 전 알고 가면 좋은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개봉 후에도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That's major. We can't forget that.